안녕하십니까. TM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성진입니다. 네, 해외 주식 리포트 따라잡기. 오늘은 필립스 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호이젠, 휴센. 우리 지성진 연구원 리포트에는 휴센으로 되어 있는데, 흔히 얘기해서 PVH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기 소비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필립스 반 호이젠, 저는 입에 호이젠으로 붙어서. 아, 네. 네. PVH. 네. 그 내용을 잠깐 회사를 좀 소개를 먼저 좀 할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필립스인 줄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 아, 네네네. 엄청 좀 한국 분들한테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브랜드인 케빈 클라인하고 토미 피거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뭐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연간 매출액 10조 이상 나오고 의류 매출액 기준으로는 뭐 글로벌 판매 2위 수준인 기업이고요. 아, 네. 네. 회사가 케빈 클라인하고 토미 힐피거가 주요 브랜드지만 다른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참 뼈대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놨는데 일단 회사 홈페이지는 검은색 정방형의 상자, 정사각형의 PVH라는 영문이 로고가 써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지성진 연구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클라인하고 타미 피거가 주력 브랜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단 케빈 클라인 하면 진이죠. 아, 그렇죠. 청바지도 네. 있고. 네. 요새는 이제 뭐 속옷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너웨어가 영어인가요? 언더웨어가 영어. 우리가 언더웨어. 네, 네. 언더웨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네. 우리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너웨어라고 해서. 그렇죠. 네, 네. 케빈 클라인 그 속옷들 많이 요즘에 찾고 계시고 타미 피거도 또 엄청 유명하죠. 국내에서. 네. 이게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옛날에 좀 포멀한 패션을 많이 추구를 했어요. PVH가. 네, 네. 약간 전통 있는 그런 패션을 많이 추구했는데 요새는 캐주얼 룩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바지 같은 것도 복합 소재 사용해서 좀 영한 사람들한테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청바지를 많이 만들고 있고 네. 언더웨어도 동일한 측면에서 이제 좀 판매 대상 연령층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토미 힐피거도 유사합니다. 옛날에 좀 포멀한 뭐 스웨터 룩에서 많이 캐주얼화 되고 있고 지금 CEO가 올해 2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 CEO가 랄프로렌 출신이거든요. 오. 랄프로렌 출신이고 이전에는 갭에서 이제 갭을 살린 사람이에요. 아. 갭에서 성공하고 랄프로렌 갔다가 이제 PVH로 전격 영입돼서 온 CEO인데 이 브랜드 캐주얼화를 계속 진행하겠다. 네, 네. 강조한 만큼 더 영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샵이 나왔는데 요건 이따가 레포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국내 분들은 해외여행 가셨을 때 네네. 타미 피거 되게 친숙하게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괌? 하와이? 괌 하와이 가서 거의 매장을 털어오죠. 털어와. 저... 근데 저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중국 분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쓰러 가시죠. 네. 네네. 제가 분명히 오전에 네. 이 후드 티셔츠를 봤어요. 네네. 아, 저거 한번 보고 점심 뭐 좀 먹고 배고파서 네네.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다시 매장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때 쇼핑 제가 들어갔을 때 중국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와, 중국분들은 그 타미 힐피거 안에 그 트렁크 있죠. 여행용 그 백 그거를 세네 개씩 한 분이 사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담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고 가시고 좀 아울렛 매장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네, 네, 네. 비주얼에 비해서 되게 사기 쉬운 가격대에 위치한 옷들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기는 우리나라에도 많고 중국에서도 많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포트 내용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2차 확산 영향으로 12월 달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리테일 매장에 운영이 좀 차질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유럽에서 직접 운영 중인 매장이 70%,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매장이 75%의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주요 브랜드의 매출액 감소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좀 긍정적인 점은 디지털 판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했다는 점인데요. 오.
기저가 낮아서 이렇게 네.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점은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디지털 직접 판매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네. 사실 나이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망가지고 맞아요. 리테일 이제 운영이 힘들어졌었을 네. 때 주가가 빠른 회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은 이런 디지털 판매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한다였고 맞습니다. 경영진들이 매출액 비중 50%까지 디지털 판매 비중 높일 거다. 아. 관련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네. 판매 채널 늘릴 거다. 네. 언급하면서 주가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PVH도 그런 성장 초입기에 있다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고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음 1분기 가이던스랑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2에서 44%,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2에서 24% 정도 성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그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게 표기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헤리티지 브랜드라고 케빈 클라인하고 토미 힐피거 주요 브랜드를 제외하고 잘 안 팔리는 브랜드를 팔고 있어요. 아, 브랜드 자체를? 네네, 브랜드를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데 네. 작년에 스피도라고 혹시 수영복 브랜드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원래 PVH 브랜드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브랜드였는데 매각을 했고요. 이제 브랜드 매각과 동시에 리테일 매장 축소를 동시에 네.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빠지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네. 이제 올해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매출이 빠지는데도 그 2019년 수준이면은 상당히 뭐 증가세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거의 다 회복한다. 약간 성장세 초기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영업이익이나 OP 부분은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의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가 새로 영입이 됐네요. 맞다. 네, 2021년 2월에 이제 라이슨이라는 라이프로엔 출신을 새로운 신규 CEO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두 달 됐군요. 네, 두 달 됐는데 이제 2월 달에 처음 입사한 건 아니고 아, 선임만 한 거죠? 네네네. 이제 아직 부임은 안 했겠네, 그러면? 네, 아, 부임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네, 선임과 동시에 부임을 했는데 네. 내부에서 이제 승진한 느낌인데 19년 말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미 조인을 한 상태였고 네, 조인을 한 상태였고 네. 1년 동안 뭐 약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보시면 아, 됐고 아, 미리 네, 글로벌 시장 견학이랑 뭐 파악이랑 이런 거 1년 동안 했고 이제는 준비돼서 CEO 역할을 뭐 수행하겠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 캐주얼화 진행할 거고 온라인 판매하고 직접 판매 매출 비중 강화할 거고 비주력 브랜드 축소 노력은 계속 나아갈 거다. 뭐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강조를 했는데 네. 이 CEO가 그런 거를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갭에서도 잘했고 랩프로넨에서도 네. 잘했고 그래서 PVH도 과거랑 유사하게 간다면 긍정적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작년 말에 발간한 해시태그라는 보고서에 보면 네네.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그 PVH를 추천 종목으로 뽑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비해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네, 한 25% 정도. 많이 올랐네요. 야. 그니까 제 증권사 리포트들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막 이제 변동폭이 크고 네. 재밌는 기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아닌데 네. 안정적으로 이제 체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 소비재지만 이 금액들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손쉽게 구매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 안 타고 코로나 19 이런 뭐 매장 폐쇄 네. 이런 것들만 이제 운영이 재개된다면 충분히 매출액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작년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류 패션 브랜드들 좀 볼 때 이제 PVH와 함께 이제 나이키 네. 또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그리고 라이프로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리바이스 스타우센코 이렇게 한 다섯 종목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네. 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갭에 계셨던 분이 또 이쪽에 네. 와서 또 사업을 부흥을 시키신다고 하니 네.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 우리 나이키 얘기를 좀 잠깐 그럼 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잠깐 보고요. 아, 참 우리 샵 얘기. 지금
이게 PVH의 타미 힐필거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샵 나오라고 버튼이 있어요. 지금 타미도 라인이 기본적인 타미 힐필거 라인이 있고 타미 진이 있고 타미 키즈가 있는데 키즈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요. 미국에 있는 사이트라서. 자, 보시면 뭐 30% 오프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뭐 쓰라는데 엔 패스. 자, 샵 보이스 샵 걸스에서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용 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말씀드렸듯이 D2D 채널, 그러니까 직접 판매 채널은 이 PVH에서 직접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채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자사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제품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뜻인데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제3 유통 채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뭐 괌에 있는 아울렛 이런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고객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40% 할인을 해주더라도 유통 마진이 빠지니까 그렇죠. 더해지는 거니까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요즘에 추세가 그렇고 나이키도 특히 그렇다고 들었는데 나이키는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네. 이번에 실적 발표 결과도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죠? 아, 나이키가 실적은 좋았는데요. 컨센서스가 조금 높았습니다. 아. 시장 기대치가 조금 높았는데 네. 사실 실적 나고 주가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컨센서스를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물류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북미 지역의 선적이 3주 정도 지연이 됐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렇게 선적 지연된 물품에 대해서 계절성 영향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제절을 타이밍을 놓쳐서 네네네 아.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이제 전체 매장의 60% 정도가 정상 운영 중이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판매 매출 비중 5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 지속할 거다라고 네. 언급한 점인데 사실 2020년 3월 이후로 지금 12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엄청 올랐죠. 네, 엄청 오른 것도 사실 이렇게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큰 변동을 보이는 거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주가가 조금 내릴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조금씩 네.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사실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나이키가 100달러뿐이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주위에 이제 종목 좀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나이키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어린 그 중고생들 비롯해서 젊은 층,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네네. MZ세대가 나이키에 열광을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중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났는데. 그죠. 문제가 있었죠. 중국에서. 네, 신장 위구르 증상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좀 반나이키 운동. 신발 태우는 그런 거 아니야? 네, 신발도 태우고 이게 뭐 유사 제품인지, 뭐 소위 말하는 짝퉁인지 제품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 그런 운동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올랐다는 것은 당장 실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실적의 주가가 좀 가파르게 변동성이 커졌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뭐 낙폭과대 많이 빠지면 조금씩 관심 가지고 사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오늘 주제인 PVH와 함께 나이키도 있고 또 갭, 또 라이프로렌, 또 룰루레몬, 에슬레티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소비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을 앞으로 꾸준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앞전에 바로 소개해드렸던 게 에어비앤비하고 네. 힐튼.
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제 소비재 관련된 이제 미국이 지금 2조 2,500억 달러 지금 경기 부양책 쓰고 뭐 증세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픽 해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PVH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나이키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리포트를 보시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리서치 메뉴가 있고요. 여기 리서치에서 해외 증시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글로벌 ETF부터 미국, 중국 종목하고 뭐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준비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 또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